와.
짜자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기네스 맥주를 이용해서 만든 비어캔치킨, 치킨너겟, 그리고 버거킹의 신메뉴 기네스 머쉬룸 버거, 새우깡 과자로 만든 대왕치즈 스틱, 치즈 어니언링, 그리고 불닭볶음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치킨너겟은 케첩 머스타드 뿌려 먹을게요. 밥 반찬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 새우깡 치즈 스틱. 불닭볶음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맵다. 비어큰 치킨이 닭다리부터 좀 뜯어 먹어볼게요. 와. 너무 부드러워. 입안 달걀살. 너무 맛있다. 다음은 기네스 버거 먹어볼게요. 번이 엄청 검정색이네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기네스 버거의 기네스 비어게 치킨 추가. 치즈소스 듬뿍. 남은 치킨은 레몬즙 뿌려 먹어볼게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버거킹 신메뉴 기네스 버거랑 집에서 직접 만든 기네스 비어캣 치킨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일단 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부터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치킨의 속살까지 너무 부드럽게 익어져가지고 먹을 때 식감이 정말 좋았고요. 중간중간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 맥주의 향도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거킹 기네스 버거 같은 경우에도 막 특출나게 맥주 맛이 엄청 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쁘게 생기기도 했고 안에 들어있는 토핑들의 조합도 너무 잘 맞아가지고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